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Q&A 시간에 다룰 주제는 제목은 이런 거죠. 적대적 반항장애의 원인은 엄마의 잘못인가요? 라는 주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대적 반항장애의 원인이 주로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서 유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제인데,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가 저러면 내가 잘못 길러서 그렇지 않은 자책감이 좀 깔려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인식도 사실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렇게 했거니 하는 생각도 깔려 있어요, 확실히. 더군다나 제가 이런 질문을 Q&A 시간으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 적대적 반항장애라는 진단을 받으면은 그 정신과에서 줄수 있는 약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심리센터나 이런 데서 심리상담소에서 그 일종의 상담 치료를 갖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담 치료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그 포인트가 부모님이 이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상담 치료를 갖다 곧바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부모님이 아이의 양육 태도를 갖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양육 태도 수정을 대한 주제가 방법이 제일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 계속 듣다 보면 엄마 아빠가 행동 방식을 다르게 하면 아이가 다른 행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가정을 계속 하거든요. 가정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가정 아래서 치료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행동 수정이 이루어져요. 그런 가정을 한다는 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엄마 아빠가 다 잘못된 행동을 해서 아이가 이상행동이 나오는 거다라는 그 전제가 알게 모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적대적 반항장애 그러한 수준의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엄마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대적 반항장애는 아빠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요인은 있을 수 있어요. 요건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교과서적인 질문의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써져 있는 게 어떻게 써져 있냐면, 적대적 반항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꼽아놓은 것은 유전적 경향에 대한 것을 꼽아놨어요. 유전적 경향이라는 건 일단 부모가 중에 한 명이라도 반항장애가 있거나 기분장애, 뭐 품행장애, 내지는 ADHD적 경향이 있다면 아이한테는 그런 적대적 반항장애가 잘 나타나더라.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유전적인 경향, 가계의 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화를 잘 내는 체질은 유전이 돼요. 네? 그런 체질적인 것들은 그 한의사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유전이 되는 것들이 분명하죠. 뭐콩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그 적대적 반항장애의 최신 급증과 경향을 이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어린이 중에 20%가 반항장애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태인가요, 이게?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물경 두 배로 증가했대요. 10년 전에 검사했을 때에 또10% 가까이 나왔다라는데, 그것도 사실 놀라운 수치인데, 지금 20%래, 20%. 10년 사이에도 급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 10년 사이 급증가된 이유를 갖다 유전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볼수 없어요. 부모한테서 또 화를 잘 내는 경향은 유전이 될수 있지만, 이게 적대적 반항장애라는 패턴으로까지 막 폭발적으로 돼서 나오는 것들은 그 자체가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이제 교과서에서 지적하는 원인 두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을 갖다 얘기합니다. 주로 빈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인의 불화가 있다든지, 내지는 학교 생활에서 실패하고 하는 경우, 또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부모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는 양육 태도가 있는 경우에 아동에게서 적대적 반항장애가 잘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렇게 환경적 이런 영역에서 이제 부모의 양육 문제의 스킬이나 양육 태도의 문제를 갖다 이제 지적을 할수 있는데, 환경적인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죠. 환경적인 실패는
분노 증가 경향을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막 화가 나고 사춘기 때더막 분노를 갖다 터져 나올 수 있고 저항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잘못된 육아 방식이 적대적 반응 장애를 유발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두 배, 세 배씩 막 증가해가는 이런 반응 장애의 급증가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뭐 갑자기 그 이전의 양육 태도를 본다면 글쎄요, 10년 전에 부모들이 했던 양육 태도, 20년 전에 부모들이 했던 양육 태도라면 일관성 없고 폭력적이고 막 이러고는 옛날에 훨씬 더 심했어요. 옛날에 저 성장할 때는 뭐 남자 아빠들이 엄마 이렇게 손찍어마는 이런 가정환경 되게 많았어요. 뭐 옆집에서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소릴 정도였으니까. 그런 환경은 오히려 가정 내 불화나 학교 이렇게 부모들의 그 양육 태도는 10년, 2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 장애는 오히려 증가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경적인 원인에서 환경적인 원인을 오히려 좋아졌다고 봐야 돼. 근데 증가와 이유를 갖다 설명 못하죠. 유전적인 경향으로 적대적 반항적인 설명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개연성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두 가지 일을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결합하여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결국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을 비비 꽈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현재 학문적으로는 유전론도 얘기할 수 있고 환경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네? 즉, 엄마 아빠의 체질이 유전돼서 나타나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엄마의 뭐 잘못된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가 아이한테 더 스트레스나 자극을 줄수 있지만 그게 원인이 돼서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과하게 저항을 하고 폭력적 저항을 하고 욕설을 할수 있을 정도의 반항장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심리치료나 여러 가지 상담치료에서 부모의 행동 수정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 수정을 갖다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치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그게 부분적으로 효과 있다라는 보고는 돼 있는데 부분이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다룰 건데 이 적대적 반항 장애의 원인은 환경 오염 물질이에요. 그리고 환경 독소가 뇌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폭력성이 증가죠. 뇌 신경 이상 질환이에요. 이게 적대적 반항 장애 아직 이 적대적 반항 장애가 뇌 신경 질환이라는 증거, 결정적 증거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게 심리적인 영역에서 대체되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양육 태도 문제를 갖다 주로 거론하게 되고 인지행동 치료로 부분적으로 시도를 할 뿐이지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문제를 갖다가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참 말도 하고 애 오픈되어 있는